와, 처음. 와. 지금 이러고 왜 있는데? 저 잘못하는지 모르는데요, 지금 제가. 이 씨. 아. 5만 원 말씀해주세요. 바로 드릴게요. 45. 드릴게요. 야, 이 경찰에 전화 지금 왜 하는 건데? 형이랑 청주 가자 했다니까? 청주 망신 다 시키고 있어? 경제 조심하고. 방송 안 나왔으면 탈주할 일도 없지 않았을까요? 저희는 이제 우리 도시락 배달 하러 청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아, 자, 순삭으로 지금 청주로 도착했고요. 자, 오늘 우리 친구 주인공, 도시락 배달 주인공. 좀 잘생겼거든. 가자, 우선 들어가자. 이거 네가 김치찌개 먹고 싶다 그랬다며. 감사합니다. 먹고 더 먹어. 이리 와봐. 지금 혼자 이렇게 부모님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집밥이 너무 그립고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왔습니다. 그 댕댕이들 왜 이렇게 많이 키우는 거야? 야, 이거 사료값도 장난 아니겠다. 한 달에 4,500원 나와요. 냉장고랑 이런 게 가전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TV도 없고 이제 이렇게 된. 어머니 돌아가시고 외삼촌이 다 팔았었어요. 이사가 아니고 거의 뭐 쫓겨난다고. 네, 그래서 일단은 갈 곳이 일단 없어요. 솔직히 잘 때는요. 여기서 먼저 힘들면 가서 자요. 여기서 못 자겠어서? 새벽에도 법원에서 와요. 저는 솔직히 많이 아팠었어요. 간암이 완치된 지는 반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그리고 저는 지금 신장이 하나 없어요. 하나 팔았거든요. 불법인데 돈이 너무 필요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최근에 시도를 했었어요. 여기서 번개탄 피었었어요. 진짜 뭐라고 말하는 게 힘들겠고. 아, 나 듣다가 너도 좀 힘들지? 아, 너무 짠해가지고. 너는 앞으로 하루에 한 번씩 네. 형한테 생사 확인 카톡 보내. 알았지? 얘 오늘 하루 우리 집 가서 편하게 자라고 할까? 우리 집 갈래? 가, 그냥 가. 같이 가자. 찜질방 가지 마. 방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하루 동안 푹 자고 내일 가. 얘기도 좀 하고 해. 그럴까? 그냥 괜찮아? 아, 괜찮은데. 우지 마, 괜찮아. 그냥 가. 우지 마. 괜히 또 여기 찜질방 또 가고 새벽에 쫓아오고 그런 다음에 가 그냥 오늘. 아휴. 와, 씨발 처음. 와. 씨발 살다가 방송하면서 내 씨발 운전 처음이네. 와. 와. 저기 VIP님 뭐 때문에 그러세요? 제가 옛날에 사고 한번 쳐서 그런가 봐요. 어떤 거? 그러니까 제가 방송하는 분한테 제가 좀 희망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좋게 푼 상태인데 아주 예전에 한 5-6년 전일 거예요. BJ랑도 다 사과했다며요. 끝났다며. 아유, 그거 과거 얘기해서 뭐합니까. 형한테만 안 하면 돼. 아,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눈물 젖은 도시락 배달. 일단 여기서 심하게 할게요, 여러분들. 우선, 예. 감사합니다. 아니, 더 방송 더 하고 싶거나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저는 뭐 더 해도 좋아요. 저는 혼자 해도 좋아요. 아, 혼자 해도 좋아? 네. 그래? 그럼 일단 뭐 1시까지 해, 혼자. 보니까 좀 얘가 그 사람이 좀 되게 그리운 거? 대화의 목마름?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느껴가지고. 아니, 공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공격적으로 말을 하는데 그럼 제가 그럼 뭐라고 할까요? 너무 몰아세우고 그러지 마세요. 뭐 눈빛도 달라졌다니. 에이, 더 주눅들고 그러지. 네. 그럼 2시에 방송하자고? 밤새면 해도 상관없어. 저는 지금 잠이 안 와서. 아, 30분에 하자고 했지. 아, 그냥 뭔가 더 하고 싶어서 그럴까 버려. 너 한 번 더 그럼 내가 더 고소할 거야. 저 뭔데? 아, 또 왜? 아, 저는 아는 척 안 하려고 했는데. 아, 뭔데? 그러니까 아니 시부터 했고 왜 방종 하려고 하면 자꾸 뭐 하나씩 아, 치환하고냐고. 통화해서 얘기해봐 둘이. 아, 뭐야? 여보세요? 나이를 구라갔어요? 뭘 구라갔어요? 형 솔직히 저희 형 솔직히 말해서 저희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퀵했던 거 알잖아요. 뭘 구라해요? 형 저 한번 때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거짓말 쳤죠. 지금은 거짓말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뭐 저희 애들 거 물건 다 훔쳐가고 제가 구명이 숨어가지고 페이스북에도 많이 떴어요. 그리고 어떤 걸로? 제가 사기 쳐가지고 번개장터요. 번개장터? 사기 쳐가지고 또 많아요.
살면서 중고나라 번개쳤다 깔지도 어플도 없어요. 그거 아이유도 아니고. 어떤 증거 있을까? 너는 맞다, 얘는 아니다 하면은 끝도 없어. 조금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억울하면 안 되지 그래도. 증거 내용이 없으면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끝내게. 예. 전화기 달리고 있는 거야? 증거 오지도 않고 저는 결백해서 온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거짓말을 치고 있다는 거잖아. 네 말이. 지금 증거 보냈다면 증거도 없고. 저는 거짓말 친 게 없고 방송 끌 이유도 없고. 제발 증거 좀 올려주세요. 증거. 보통이 와요. 전화를 받죠. 보통이 안 왔잖아요. 보통 안 와. 안 왔어 지금. 누나가 옆에 있는데 차단을 어떻게 하냐고요. 뭐 증거도 없었는데 뭘 계속 카톡을 풀래요. 쓸데없는 카톡 계속 오는데. 일부러 막아놨어요. 계속 카톡 와서. 쓸데없는 카톡 계속 와서. 카톡 막아놨어요. 제가 막아놨다고요, 지금. 술 먹자는 카톡이 너무 많이 왔어요, 지금. 만나자고. 그럼 안 막아나요? 보통 막아놨어? 차단해놓은 거 아니야? 너 안 오지? 하지도 않고 누나가 옆에 계속 있었잖아요. 하지도 않았어요. 차단은 안 했고요. 쓸데없는 카톡이었는데 아이디 안 막아나요, 그러면은? 누나가 옆에서 보고 있다고요. 야, 네 검색 결과가 없다는데? 근데 일부러 막아놨다니까요? 쓸데없는 카톡이 계속 와서? 네가 그렇게 할수록 너는 더 의심받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지금 이러고 왜 있는데? 아니, 이거 지금 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지금? 네 전화를 왜 막아놓냐고.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계속 보통이 안 되지. 지금 휴대폰 일시적 오류래요, 일시적 오류 지금 떠요. 와이파이가 되는데 그게 카톡이 왜 다시 안 되냐고. 너 지금 뭐 캥기는 거 있지? 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 없다고요. 아, 똑바로 해. 장난하지 말고 지금. 제가 지금 장난친 게 제가 지금 뭐 있어요, 지금? 이러는 게 지금 장난치는 거야. 아니, 안 잡히잖아요. 그럼 저 어떻게 하면. 아니, 이게 안 잡히는데, 그러면. 아, 짜증나. 와, X 치네. 아니, 제가 지금 잘못한 게 지금 뭐 있는데요, 지금 제가. 와. 너네들은 싹 다 고소당할 준비해. 아,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안 오고 있어. 저 아이디 막은 지 30초도 안 됐어요. 막아놓은 지가 꽤 됐나 보네. 막아놓은 거 맞죠? 근데 증거는 증거대로 안 오니까. 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걔 집에 아마 지금 핸드폰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데 집에 가면 몇 개 더 있어요? 아니, 하나도 없어요. 걔 원래 그 전에도 사기나 그런 걸로 해서 SNS 많이 올라왔었어요. 뭐 번개장터 막 이런 거? 네네. 자기 주변을 다 돈으로 해결하려 하고. 근데 그 돈이 가족에 대한 그런 거여서. 가족 건들잖아요. 가족을 건드는 게 아니고 가족에 관련된 돈을 얘기하는 거죠. 가족도 나면 저 안다. 그러니까 들어보라. 일단 들어보라고. 형 네 얘기 들을 거야. 걱정하지 마. 얘기해봐. 괜찮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알던 애들 좀 몇 명 있었어요. 근데 다 사이 안 좋아요. 거짓말 조심하고 사람을 되게 나쁘고 그런 게 심해요. 뭐만 하면 이제 막 돈을 해결하려 하고 막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최근에 아마 부모님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 돈으로 이제 과거에 싸웠던 애한테 이 돈 줄게 어디서 만나자 하고 애들이 막상 가서 연락을 해보면 안 나와요. 술사 줄게 와라. 방사 줄게 와라. 하고 가면은 연락 안 받고. 혹시 그럼 뭐 카톡 내용 같은 거 혹시 뭐 그런 거 있어? 얘가 공명으로 온 게 아니라. 올 때마다 번호가 맨날 바뀌고 아이디도 바뀌고 하니까. 근데 아마 뭐 아시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그 이렇게 스토커 때도 그거 제보도 제가 있거든요. 자, 오케이, 알겠어. 네. 형이 하나만 물어볼게. 뭐 아이디 자꾸 이렇게 바꿔가면서 카톡 만들고 막 그러나? 만든 게 아니고요. 아니야? 네. 진짜 아니야? 네. 전 부모님 부조금 가지고 그 돈으로 친구를 사귄 적도 없어요. 원래 X에서 김주영으로 바뀌었다는데? 바뀐 게 아니고요. 계좌에 그 계정 사서 산 거였고. 김주영으로 바뀌네요. 뭐였지? 너 유명하구나. 근데 있잖아, 지금 너 지인이라고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꽤 몇 명 되는 것 같아, 그치? 네. 근데 아주 일관되게 다 너를 소위 욕하고 있어. 단 한 명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지금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쉴드 한 명도 없어. 이런다는 거는 이상한 거야. 네. 한 번쯤 너도 너의 인생을 좀 진지하게 한번 돌이켜볼 필요도 있지 않나. 잠깐만. 나는 부조금이라고 한 적이 없어. 아, 네. 여기 사진이 왔구나. 내가 못 봤네. 얘기한다고.